그 다음에 이제 사회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제 신분 제도를 한번 살펴보면, 법적으로 보면 고려의 신분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양인 신분과 천인 신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양인 신분은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일명 정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정호는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직역을 받아서, 일정한 직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역이 부과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호라고 하는 거죠. 그럼 대표적으로 꼽으면 관리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 그 다음에 지방의 향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층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인 중에 이제 피지배층은 일명 이제 우리가 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백정이면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직역이 부여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흔히 말 농업에 종사하거나 뭐 수공업 이런 일반인들을 말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의 농민을 백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정은 특별한 직책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단지 조세, 공납, 역 이런 것들을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소부공민들이 있는데, 이게 특별행정구역에 이제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천민은 아니고, 이 사람들 또한 양인에 속하게 됩니다. 다만 이들은 특별행정구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요. 그래서 거주가 제한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인들은, 그러니까 백정들도 과거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인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향소부공민들은 과거에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한사항이고요. 이게 세금 부담이 일반 군현의 일반 백정들보다는 훨씬 많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천인들은 대부분 노비가 천인을, 신분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사에서, 우리 고려신분제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고려사의 신분은 유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제 이 향리를 한 예를 들자면, 향리 중에서는 상층의 향리가 있고 하급의 향리가 있는데, 이거 상급의 향리들은 보통 호장 부호장이라고 해서 이제 이들은 과거에 응시를 해서 중앙 관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고위층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방의 향리이지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 문호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되면 유신으로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개방성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백정 같은 경우에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백정은 직역이 부과되지 않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잡과 같은 걸 시험을 봐서 이제 뭐 향리가 되거나 뭐 남반이 되거나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정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정들도 정호라고 하는 걸로 이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해서 이제 군인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결손이 생기게 되면 이 이제 백정이 군인 역을 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정호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신분 변화가 가능했던 거고, 노비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관노비는 아니지만 사노비의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을 축적했다가 이 재산을 자기 주인에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양인 신분으로 신분을 이제 바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보면 고려의 신분제는 굉장히 유동적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라고 하는 딱 등급이 정해져 있었던 이런 거에 비교하면 고려의 신분제는 상당히 개방적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에서만 개방성이 보이는 게 아니라 지역 간에서도 개방성이 보이는데요. 이제 일반 군현이 있고 향소부국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컨대 향소부국민들 중에서 공을 세우거나 이러면 그 지역이 군현으로 승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승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신 집권기 때 공주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켜서 그 공주를 소가 아닌 군현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해서 승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군현의 경우에 그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군현이 특수행정구역이 되거나 또는 속현으로 격화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제도에 있어서도 유동성이 있었다. 그래서 고려사회가 갖고 있는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족제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요즘 이제 주목하는 게 이 고려의 친족제도인데요. 고려의 혼인제도는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사는 처가살이가 기본이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일처제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됐고, 물론 왕실은 아니고 문벌이나 이런 이제 그 지배층들도 일부일처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요구할 수도 있고 남자가 요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분 똑같이 상속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상속을 똑같이 하니까 결국은 복양, 부모에 대한 복양이나 제사라고 하는 부분도 동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도 이 자식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지내는 이런 이제 윤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는 혼인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컨대 만약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할 경우에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데리고 왔던 친정에서부터 데리고 왔던 노비나 토지는 자기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이제 살다가 이제 자손이 없어서 이제 상속을 해줄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남편이 데리고 왔던 노비나 가지고 온 토지는 다시 그 본가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내가 가지고 왔던 노비와 토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손이 없을 경우에는 처가 자기 친정으로 다시 귀속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재산이 각각 나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호족들 보면 여자가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호족의 이제 이 자식들을 등재할 때 뭐 흔히 말하는 아들 쭉 쓰고 딸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나는 순서대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위도 이 호족에 처가의 호족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고려 사회는 일반적으로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행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측적 친족제 사회다라고 하게 되고, 이런 측면이 오늘날 여러 가지 친족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사점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게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친족제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고려시대에 사용된 친족 용어를 보면 특히나 이런 상황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뭐, 그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렇게 친가와 외가를 구별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고려사회에서는 사실은 친가와 외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됐던 외할아버지가 됐던 똑같이 한합이라고 부르고, 친할머니가 됐던 외할머니가 됐던 똑같이 한암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모와 이모도 구별이 없이 아잠이라고 부르고, 삼촌, 그러니까 백부나 그 작은아버지나 또는 외삼촌이나 똑같이 아잡이라고, 그래서 용어가 다 통일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친족 용어를 사용했다는 건 그만큼 부계와 모계가 동등한 친족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 활동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가족과 친족 제도 내에서 남녀가 동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